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지금 시기가 쇼핑하기 애매한 시즌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저는 또 사다 보니 컨텐츠가 나왔네요. 네, 또 소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키미의 내 돈 내산 한번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우선 나이키에서 니트를 사봤는데요. 네, 사실 혼용률 보고 아, 이거 피카츄 되겠다. 오, 이 가격이 맞는 걸까? 했지만 스우시 때문에 구매하게 됐습니다. 요만한 스우시! 처음엔 베이지 컬러감이 예뻐서 샀어요.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축축 떨어지는 실루엣 하며 케이블 짧으면 요만한 로고 하며 마음에 들어서 블랙도 구입했습니다. 예쁘지만 단점이라면 살짝 어디에만 걸려도 올이 나가기 쉽다? 특히 지퍼 달린 옷이랑 매칭을 할 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올을 고치면서 입고 있습니다. 다음은 RAB의 Serious Hot Boot 패딩 부츠! RAB는 다운으로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인데요. 다운으리에서 많이 쓰이는 가볍고 내구성 좋은 펄텍스 원단을 공동 개발한 게 바로 요 RAB 브랜드라고 하네요. 믿음이 가, 믿음이 가. 그만큼 따뜻하겠지. 저는 스니커즈를 250 여유롭게 신는 편인데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했다가 스몰 사이즈로 바꿨어요. 좀 여유롭게 나온 편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엄청 가볍고 이렇게 가벼워도 돼? 뭐 양말 신은 듯한 느낌이 들면서 따뜻함까지 챙기는. 요즘 굉장히 자주 신고 있습니다. 다음은 몽세누의 프린지 셔츠 자켓입니다. 몽세누 팝업 초대로 가게 되었는데 물론 할인 가격이 좋아서 구매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자켓 원단감이 너무 예뻐서 구매하게 됐어요. 소매 길이만 살짝 수선해서 입으면 오버사이즈 약간 남친 자켓 뺏어 입은 스타일 너무 예쁘겠다. 있을 거예요, 올해는. 없어요, 이런 거 넣지 마. 울체크 원단 그 색감 자체도 예뻤지만 각이 서는 느낌이 아니라 유연하고 부들부들 뭐 약간 찰랑찰랑거리는 울이라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프린지 디테일 때문에 살짝 웨스턴 맛도 느껴지면서 이것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지만 저한테는 호였어요. 다음은 자케미스 플레르 컬러 블록 스카프입니다. 저희 스토커즈 목도리는 적당한 두께감에 적당한 사이즈였다면 좀 오버하게 이불처럼 두르고 다니는 목도리를 찾고 있었어요. 컬러를 양면으로 포인트 되게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타 쌍피 이렇게 자기 합리를 하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버진 울 100이라고 하는데 이게 울이 맞아? 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감이었고요. 확실히 풍성하고 컬러감이 예뻐서 얼굴 가리개 용으로 두르고 다녀요. 다음은 카라코람 액세서리즈의 퓨어 캐시미어 비니입니다. 꼬르스코모에서 처음 접한 브랜드인데 독일에서 핸드니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액세서리 브랜드라고 하네요. 아니 무슨 비니가 30만원, 20만원대야? 나도 처음엔 그랬다? 근데 이게 만지자마자 그 황홀한 캐시미어 터치감이 이야. 캐시미어에도 등급이 있다잖아요. 와 이건 진짜 등급 개좋은가 보다. 팀원들 마저도 키미야 무슨 비니 20만원을 써 라고 하면서 만지자마자 어? 어? 이 터치감을 편집자님이 잘 담아주실 거예요, 영상에서. 보이시죠? 마지막은 옷이 아니에요. 나이키 퍼 블랭킷. 아울렛 득템한 제품으로 22만원대인데 저는 6만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요망한 스우시. 이 나이키 스우시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지갑을 여냐. 그런데 그거 알아요? 브랜드 로고가 갬성인 그런 브랜드 있잖아요. 뭐 나이키 폴로 이런 제품들은 세월이 흘러서 내 손주, 손녀들에게 이렇게 빈티지 제품으로 물려주면 또 그 빈티지한 감성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털도 보들보들하고 터치감도 굉장히 좋고 털 빠짐이 처음엔 살짝 조금 날렸지만 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만족스럽게 소파에 걸쳐지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너무 예뻐. 다른 컬러도 나중에 더 싸게 나오면 구매가.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새해에도 키미는 또 샀다! 계속 산다! 더 구매한 제품들도 있지만 이 영상을 저희 부모님도 보신단 말이죠? 내 돈 내 산 컨텐츠가 제일 잔소리 많이 듣는 컨텐츠니까 적당히 알아서 줄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개인적인 소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쇼핑 좋아!